저희 파수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된,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각자의 복수를 위해서 모여서 복수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복수, 개인적인 복수 이상의 것들을 얻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이시영입니다. 드라마 파수꾼에서 조씨 역할을 맡았고요. 딸을 가진 형사인데 하루아침에 딸을 잃게 됨으로써 저의 좀 평범한 일상이 다 깨지고 또 인생을 걸고 딸의 복수를 위해 또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정의롭게 파수꾼이 되어서 싸워나가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.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큰 기회이자 영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감독님께도 다른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연기하고 있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는 파수꾼에서 장도환 역할을 맡은 김영관입니다. 제가 맡은 장도환이라는 인물은 어렸을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을 통째로 이제 복수에 건 어떤 남자고요. 이중적인 역할이고, 그리고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파수꾼에서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입니다. 안 오시네요. 저희 손영석 감독님. 당황스럽죠? 사람을 담당합니다. 네, 손영석 감독님하고의 작업도 너무 즐겁고요. 또 시영이랑 영광이랑 저는 초반 촬영은 거의 많이 붙었는데 두 배우가 너무 좋아서 아주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파수꾼에서 보미 역할을 맡았고요. 파수꾼 멤버로서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파수꾼에서 공경수라는 역할을 맡게 된 샤이니티고요. 경수라는 친구는 해킹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그런 친구고, 반면에 또 굉장히 허술한 모습도 자주 보여주는 그런 친구입니다. 과거의 아픔을 잊으려고 굉장히 밝게 살아가려는 아이고요.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. TV 드라마로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은 저희는 사실은 영광씨하고 저는 아직도 조금 어색한 감은 있어요. 왜냐하면 촬영할 때 많이 부딪히는 씬이 사실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저한테는 저의 최고의 숙적이자 정말 보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암수이기 때문에 저희 사이에서 색다른 게 있다면 그런 케미가 있겠죠. 서로를 증오하고 그 사이에서 또 저희들조차도 그 뒤에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은 일단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. 네, 저도 이제 이시영 선배님이랑 어떤 케미나 이렇게 같이 붙는 부분들이 좀 적어서 아직까지는 선배님이 얘기하신 거랑 동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제 캐릭터 장도환 역할의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이 인물이 이제 갖고 있는 정말 속마음이 뭔지, 대체 얘가 왜 이러는 건지를 궁금해하면서 보시면 더욱더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경수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사실 전작품에서 기범이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밝은 친구였기 때문에 이번에 경수도 밝으니까 겉으로 보면 그 밝은 성격이라는 게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연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. 드라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면 어쨌거나 저는 해커니까 컴퓨터 다루는 게 알아서 하려고 많이 키보드를 두드려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도 있다. 네, 저는 한 번도 안 타봤던 거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도 준비했습니다. 보미는 집에만 있는 친구여서 좀 머리 길이도 되게 길게 뭔가 집에서 다 해결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서 캐릭터를 잡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를
상처를 속에 상처가 있지만 겉은 더 세게 까칠하게 표현하는 그런 캐릭터로 공부를 했습니다.